뒤에 카메라가 된다. 네, 어떻게 뭐 하트라도 영향을 좀, 예, 하트라도 해야죠. 다 하시는데 하트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경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국내에 들어오기 결정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국내 팬분들을 또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홍천은 제가 배구를 프로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홍천군에서도 좀 이렇게 배구를 아낌없이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예, 설레기도 하고 예, 기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을 봤을 때 국내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어쨌든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고 은퇴를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나이가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국내로 예,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거랑 동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에서 빅리그에서 이제 콜이 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자부심이 되게 컸고 또 이렇게 큰 무대에서 내가 뛰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컸어요. 가장 컸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국내로 복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제가 앞으로의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방향 때문에 이렇게 국내 결정을 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해외에서 항상 뛰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이제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셔서 못 보고 이제 TV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고 또 사실 그렇게 저한테 큰 관심이 없으세요, 부모님.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좋아하셨고 또 가족들도 너무 좋아해서 네, 항상 응원을 받고 있고요. 또 효진 선수나 뭐 수지 선수 워낙 저랑 친한 걸로 너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근데 뭐 그 두 선수도 뭐 딱히 저한테 뭐 말을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네. 그냥 그러려니 왔구나 뭐 이런 네,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같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경쟁이니까 또 이제 그래서 뭐 별로 네. 좋고 말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해외에 처음에 나갈 때 6년이라는 시간을 꼭 채웠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쨌든 한국생명 팀과의 또 얘기도 있었고 저만의 또 이제 뭔가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6년을 채울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시즌을 뛰면 FA가 된다는 것도 당연히 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FA에 대한 생각을 뭐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 그 전에도 어느 정도 했었고 또 올 시즌 끝나면 FA라는 거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팀 합류해서 오늘 이제 4일째로 훈련을 했고 이제 같이 생활도 하고 또 감독님하고 또 미팅도 하고 면담도 하면서 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지금 훈련하는 것들이나 선수들이 정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발전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비시즌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즌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우승 이 그렇게 좀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뭐 강한 상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 뭐 작년에 우승했던 뭐 현대건설도 있고 또 뭐 도로공사나 뭐 GS칼텍스나 뭐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끼리 잘 준비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이제 부산 사나이시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털털하시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상남자다운 그런 네, 면들이 있어서 되게 좀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아닌 건 아니고 또 맞는 건 또 맞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저로서는 좀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하게 되게 예, 좋고 또 감독님이 또 추구하는 배구나 이런 것도 또 확고하신 게 있어서 예, 그런 방향을 좀 잘 따라가면은 아주 좋은 배구를 좀 흥국생명 그 전에 있는 흥국생명의 플레이보다는 좀 다른 배구를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고요. 네, 그래서 1도 없어서 현재 김미연 선수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부주장으로 이제 감독님이 김나희 선수를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두 선수가 지금 팀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도 뭐 선수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원래 하는 대로 하고 저는 이제 잘 따라서 팀 훈련을 잘 하고 시합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어려운 또 질문을 저한테, 제가 또, 저한테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여자부랑 이제 남자부랑 차이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 거니까, 그거는 뭐, 차이가 너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변화가, 생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구단들도 다 다르고, 어쨌든 여기 7개 구단, 7개 구단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도 다 다르고, 또, 얼마만큼의 이제 버짓이 있는지를 저도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배구를 한다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갖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왜냐면 어찌됐든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정말 많은 뭐 조건들도 그렇고 환경들도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그만큼의 또 선수들한테 책임감이 또 주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선수들이 또 그걸 인지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네, 또 경기를 임하거나 연습을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쨌든 셀룰킴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많이 맡기보다는 뭐 모든 후배들이 좋은 환경이나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겠군요. 네.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대표팀 생활을 했었고 또 어떻게 또 이제 그 대회를 나갔을 때 힘듦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최대한 경기를 보면서 이제 응원을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승리하지 못하고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점점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VNL 때 성적이 저희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도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태국하고 중국 또 일본 이렇게 아시아 팀들 하는 거 다 봤고 확실히 그 팀의 색깔이나 그런 나라 그 배구를 하는 스타일이 확고하게 느껴지는 그런 배구 경기를 봤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구나 거기를 따라가기에는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또 생각을 했고 또 더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일본 또 태국이 이번 VNL에서도 좋은 모습을 저희랑 또 상반되게 보여줬기 때문에 또 더 화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좀 더 연습을 해서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서 어쨌든 세계선수권이 중요하니까 이제 세계선수권을 잘 준비한다고 하면 그래도 VNL 때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녀와서는 이제 다녀와서도 그렇고 이제 VNL 동안 정화 선수랑 좀 어느 정도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장을 맡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겠냐고 조언도 많이 구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지금 상황들 뭐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뭐 알다시피 예, 힘든긴 하거든요. 왜냐면 뭐 시차도 그렇고 뭐 모든 나라가 다 같은 여건에서 이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이는 어쨌든 유럽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차라든지 아니면 이동 거리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 힘들어해서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조금 더 조언을 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네, 정화 선수가 네, 아무튼 모든 선수들이 잘 앞으로 네,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감독님이랑도 어쨌든 인연이 있으니까 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또 저한테 이제 조언도 좀 많이 구하시고요. 이제 뭐 조언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제 한국 배구가 더 좋아질 것 같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배구가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지겠냐라는 그런 얘기들 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세계 배구 흐름이 이제 스피드한 배구를 하는 것들 잘 추구하고 이제 그렇게 구사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뭐 저희가 뭐 잘 아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많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다 스피드한 배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배구를 보면 정말 빠르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스피드 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배구가 해야 되는 방향도 결국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이 되려고 하면 그런 스피드한 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자르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스피드 배구라는 거는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맞아 떨어지려면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어쨌든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 또 많은 분들도 세대교체라고 하는 사실 저 세대교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왜냐면 지금 명단에 들어간 선수들 보면 30이 넘는 선수들이 그래도 좀 몇 명의 선수들이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선수들이 좀 잘 팀을 이끌어서 나가고 또 어린 선수들도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좋은 모습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바니 감독이 이번에 폴란드 대표팀이 한국에 들어왔었잖아요. 전지훈련 때문에. 그래서 저랑 김지수 선수랑 표승지 선수, 양희 선수가 대전에 가서 감독님을 만나뵈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뵈러 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감독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배구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 있었던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올림픽 전이라든지 그 훈련했을 때 재밌었던 얘기들도 하고 또 앞으로 또 한국 배구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근데 감독님 아직도 이제 한국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국 자주 오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필하시면서 너 광고 찍을 때 나도 같이 찍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 막 장난식으로도 이렇게 해서 같이 좀 하자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도 많이 그리워하시고 또 한국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이 되게 많네요. 무거운 질문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개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리그 지금 규정 자체가 이제 5시즌을 뛰어야지만 이제 FA가 되잖아요. 근데 5시즌을 뛰고 FA가 됐을 때 선수들 이제 연봉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면 이미 좀 선수는 거액 연봉자가 됐고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인 선수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뭐 제도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뭐
그걸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단이나 좀 어린 선수들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서 그 선수가 좀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좀 많이 배우고 올 수 있게끔 좀 어느 정도 또 풀어주고 또 다시 또 우리 또 소속 선수로 들어오고 제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쨌든 6시즌을 지금 한국에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 배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했다가 괜히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태국이랑 한국이랑 하는 경기도 이제 봤는데 태국 거의 주전 선수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결국은 태국 리그가 그렇게 수준이 높은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인데 결국은 선진국 배구들을 다 경험을 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그 선수들이 다 합해졌을 때는 너무 강한 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태국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선수가 일본에서 뛰고 있고 또 주공격수 두 명이 이제 터키 리그 이제 뛰면서 그 두 선수가 이제 메인으로 딱 팀을 잡아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팀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일본 리그는 워낙 일본 리그 수준 자체가 높고 또 용병 외국인 선수도 어쨌든 수준 있는 선수들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어쨌든 리그도 괜찮아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진출을 조금 더 해서 어쨌든 선수들이 좀 선진국 배구를 좀 많이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한국 팬분들 어쨌든 제가 이제 올림픽 이제 2020년 올림픽을 뛰면서 이제 생긴 팬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직접 관람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제 플레이를 보여드리고 또 좋은 모습 이렇게 재밌는 모습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지금 몸 상태나 몸을 좀 잘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한 게 없는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대로 간다고 하면 뭐 계속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